안녕하세요. Very nice. 조수혁입니다. 오늘은 시작이 몽클라스지. 짠. 여행의 시작은 몽클라스. 여행의 시작은 몽클라스. 베리야. 몽클라스. 베리 또 여기 호텔 맡기고 가야 돼. 우리 이제 여기밖에 안 맡겨. 여기 너무 좋은 거. 지금 한 벌써 세 번째. 가자. 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얘 왜 이렇게 뛰어다녀? 여기 잔디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먹어, 이거. 간식. 야, 간식. 일로 와. 아씨. 저건 누구야? 안녕. 안녕. 어르신 아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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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되게 귀엽게 생겼네. 털 봐. 얼굴 봐. 일로 와봐. 앉아. 앉아. 일로 와. 뽕뽕뽕. 아, 되게 잘 나오는데? 소순하게 나온다. 우리 2시 20분 비행기니까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때리고 가자, 자기. 홈플러스. 오랜만이지. 여기 진짜 몇 년 만이야? 우리 동구 살 때 여기 자주 왔었는데. 그래, 몇 년 전이야? 먹고 가자. 나 여기 되게 뿌옇게 나오네. 맘에 들어? 어. 괜찮네. 가자. 딱! 도착. 2주 전에 왔을 때보다 확실히 날씨가 추워졌어. 들어가자! 지금 몇 시냐? 2시다. 들어갑시다. 1번 출발. 자, 1번 택시 타고 가자. 버스 타면 환승해야 돼서 택시 타고 갈게요. 2주 전에는 다른 택시 탔는데 오늘은 진짜 어? 진짜 1번 택시. 왜 예쁜 척해? 성준이가 예쁜 척 하지 말라 그랬대. 저번에 성준이한테 혼났어. 예쁜 척 하지 말래. 저번보다 좀 더 신했네. 도쿄 스테이. 호텔 방은 겁나 많은데. 자기 방이 생각보다 커. 이거 이거 원래 일본 호텔이 좀 작잖아. 어. 여기 크다. 이거 봐. 이거 뭐야? 전자레인지랑 이거 세탁기도 있네. 이런 거. 화장실 똑같아. 저거잖아. 저거보다 조금 더 커. 방이 훨씬 크다. 이 정도면 됐다, 그치? 한 평 더 크다고. 세상. 창문 열리나? 열려? 오, 자기야. 우와. 우와, 땡기다. 환기시킬 수 창문 좀 열어놓고 나갈까? 우와, 이거 좋다, 그치? 이거 안경 뭐야? 협찬받은 안경이지. 어? 이게 뭐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눈 보호 안경. 골키퍼잖아? 그치. 눈이 잘 보여야지. 그래서 눈 보호해야지. 빠른 공 막으려면. 여기는 2주 만에 와도 다시 좋다. 그죠? 너무 자주 와. 그래도 좋다. 하늘에 구름 하나가 없네? 우리 호텔 앞에 사람이 줄 서고 있어. 모츠나베. 나도 모츠나베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다 왔다. 여기 2층. 아, 1층이랑 2층이랑 다른 거다, 자기야. 아, 그래? 우리 여기 아니야. 이건 뭐지? 꼬치집인가 봐. 우린 여기. 그러게, 예약 안 했는데 괜찮겠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목욕탕 갔냐? 그치? 아이고, 아이고. 사람이 없구나. 다행이다. 자기, 이거 먹어. 모츠나베 만족 코스. 한국 분들 많이 오시나 봐. 나마비로. 그러니까 생맥주. 나마비로. 와, 근데 자기 겁나 작아. 근데 이거 김치 뭐야 이거요? 전화는? 김치랑 명란젓인데 하나에 3,000원이야. 아, 김치는 1,900원이야. 땡큐.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와, 이거 익으려면 오래 걸리겠다. 장아비도 한 잔 합니까? 짠. 아, 너무 차가워. 그치? 너무 차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명란.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옛날에 5, 6년 전에 영철이가 한번 소개시켜줬거든. 조영철. 거기가 좀 더 맛있고 좀 더 고급져. 여기는 체인점이니까. 근데 거긴 체인점 아닌 것 같아. 근데 맛있긴 맛있어. 거기 말풍기도 팔았었는데. 다 먹었으면 이제 면을 넣어야지. 여기는 면이 무한리필이에요. 여기는 솔직히 그 대창보다는 야채랑 두부가 맛있어. 대창이 또 생각보다 많이 없어. 진짜 영철이가 소개시켜준 데가 더 맛있어. 맞아. 영철이 얼굴 빨라지나. 저기 김. 야, 먹고 나오니까 밤이 됐어. 이제 저기 백화점, 파르코 백화점 가서 캐릭터샵 구경해보려고. 켄시장 오와,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상어야?
이거 상어, 이거 패티. 이 조그만 거. 되게 귀여운 거 많다. 이거 스티커 봐. 너무 귀엽다. 엄청 많네. 원피스. 나는 근데 원피스를 별로 안 봐서 잘 몰라. 원피스도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잖아. 이거 책도 다 있네. 근데 내가 원피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감흥이 없어. 차라리 드래곤볼이다. 양말, 짱구. 이건 애기 거네. 세조개 11,000원인가 봐. 뭐야? 이거 안 되구나? 저기 뭐야 그거? 대리 장난감 살까? 대리 장난감 하나 사줄까? 초코비? 15,000원. 비싸다. 자, 생각 좀 해볼까? 프라카샵 카모. 이거 내가 신던 건데, 이거 아침 우승할 때 내가 신던 거. 미피. 토끼? 어. 내년이 토끼띠잖아. 입이 없는 토끼. 맞지? 스누피. 스누피 전인가 보다.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쓸데는 없는데 되게 귀엽다. 진짜 쓸데는 없어. 이 장바구니 봐봐. 자기가 일본 오면 항상 먹는 아이스크림 있지. 구슬 아이스크림. 왕구슬 아이스크림. 맞지? 콜로인데 그 액체만 모아놓은 것 같은. 시럽만 모아놓은 것 같은. 쯤해 맛있죠. 솔직히 그 오늘 먹은 모츠나베보다 회탄수유가 더 맛있어. 여기는 참 이런 포장마차가 많아. 맛있어? 응. 알았어. 나 건너자. 일단 먹고. 존나 건너.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먹고 좋아. 그러니까. 다이마루 백화점.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와, 사람 없네. 우리 여기서 오뎅 한번 먹어야 되는데, 자기 왜 유족 저 집이 주유소일까? 그러니까. 아, 이런 데 한번 가야 되는데, 그치? 나중에 한번 가야지. 노래 잘 부르네. 자기, 저번 2주 전엔 이거 없었어. 그래, 이거 불 전구 이런 거 다 없었어. 그래, 근데 버스킹 데이 하러 나왔는데 노래를 좀 못하네? 이쁘다, 그지? 이쁘네. 그래, 파란색 길도 이렇게. 이렇게. 길 이렇게. 그래, 여기 이렇게. 오, 뭐야, 저기 이거. 오, 뭐야, 찍고 있는데. 여기 배가 지나가? 천엔인가봐. 그치, 천엔 써있는데? 천엔에 뭐 한 바퀴 생긴가 보다, 그지? 아, 나쁘진 않겠다, 그지? 사람이 많네, 여기는. 여기는 또 다른 돈키호테. 여기 뭐야? 파카타 무슨 뭘 옆에? 돈키호테인데 좀 작네. 간단하게 사야지. 여기 뭐해? 식재료. 우리나라에 이게 있나? 난 처음 보네? 신김치찌개, 신부대찌개, 신고추장찌개. 라면 잘 안 먹어서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이게 일본에 나는 건가? 그니까 너구리랑 막 농심 코너네. 뭐야 저기 이거 자판기가 스페셜 디스카운트야. 100엔이래. 콜라 이 사이즈가 100엔일 수가 없. 저번에 못 앉았는데 오늘 드디어 앉는다. 내 자리. 분위기 좋네. 여기 앉아야지. 오뎅 먹으러 왔어요. 오뎅. 여기 오게 됐어. 오뎅. 아까 네. 네. 내가 되게 잘하죠. 아사히 병맥 먹고 나왔는데 저거는 앉는 것보다 체험이야. 체험 삶의 현장. 맞네. 딱 체험 삶의 현장. 오덕오덕 붙어가지고 전쟁통에 밥 먹는 거죠. 먹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재밌는 데다. 이거 그지? 그냥 딱 구경이 더 좋은 거 같아. 오뎅은 우리 옛날에 갔던 대로 야스베야 거기 이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사하는데 거기 진짜 맛있었어. 아니 거기 근데 맛있는 것보다 뭔가 분위기가 좋았어.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니까. 맞아. 여기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제 왔어. 들어가야지. 근데 방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네. 그러나 들어가보면 일본 호텔 왔던 데 중 제일 크다. 응. 가격 대비 커.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내일 찍어야지. 짠. 오늘 이틀째. 내 옷 괜찮아? 이렇게 입었어요. 자기도 괜찮다. 그래. 꼰대 도착. 이와타야 백화점 옆에 꼰대. 오늘은 여기 줄이 없지? 저번에 40분 기다렸는데? 뭐냐? 꼰대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 물건이 없어. 다 빠졌네? 늦게 와서 그래, 그치? 아니, 오늘 물건 많이 안 들어온 날인가? 이제 라면이나 먹으러 가자. 초차 이치라 라멘. 여기가 이치라 라멘 본점이래요, 본점.
가기. 본점. 우와 진짜 크다. 이게 다 라면집인가 봐. 한번 들어가 볼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샤슈 김. 이거 무기버섯. 이건 그냥 라면. 이거 계란 다 딱 떨어지고. 온 김에 이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이거 누르니까 쿠폰이 나와서 지하철 같이. 이거 내 보여주면 되는 거겠지? 이대로 주나 봐. 그지? 들어가자. 들어가면 되나? 여기는 앉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서 서서 기다린다. 아 그래? 김성아 대신 호텔 생 어스키리 거기니요 선생 언니가 있으면서. 아 몇 끼? 우와. 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우와 다 나왔다. 다 나온 거지? 자기는 이게 끝이야? 응. 닫았어. 문 닫았어. 이야. 아, 저도 안 들어가라고. 자기, 맛있었어? 배불러. 나도 세트가 1620엔 현실 다 밥 말아 먹으려다가 참았어. 군것질 하려고 호빵맨 보라는데 이거 저거 설마 그 막 뮤지컬 이런 거 아니겠지? 힐드런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그거 아니야? 어린이 박물관 이런 건가? 호빵맨 어린이 박물관. 일단 왔으니까 드러나 가보자. 여기 처음 와봤잖아 그래도. 이거 사러 왔어. 소포 산타 너무 귀엽다 그치? 똥 사지 진짜. 이거 살지. 이거 산타. 선물 싣고 우리 집으로 올 것 같은 산타. 그래도 저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저거 사자. 선물이 잘 보여. 그지? 응. 이거 되게 귀여워. 산타 천국이야. 아까 산타 샀어요. 산타. 나 산타 사고 이제 잠깐 호텔 가야 되는데 이거 봐봐. 이거 한 세 발짝이면 걸었는데 신호등이 있어. 어떡할 거야. 그치? 그래도 지켜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자국인데.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 여기 포장마차 거리. 이제 우리 호텔로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오자. 어디 가지? 할 게 없네. 옷 갈아입고 다시 나왔어요. 지하상가 가야 돼. 지하상가에 뭐 그릇 이쁜 거 파는 거 있거든. 지하상가 일단 내려갈까? 행진하면 지하상가지. 엄청 커. 거의 9평보다 더 크겠지? 9평 안 가봐. 내가 잘 몰라 거기지. 거기 헤맨데맨. 도착. 이거 끝이었어. 끝에서 끝에 갔네. 레트로 키친이라고. 아기자기한 거 많은데 여기 사람 많아. 우리 옛날에 6년 전에 여기서 뭐 샀어. 저 뚱보 산타도 귀엽다. 트리 꾸미는 할아버지. 트리? 트리 거는 거. 이건 문에 거는 건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거 많네. 오, 잘 나오는데. 이제 반대로 걸어갈까? 애플파이가 유명하대요. 다 예쁘신데 거기 위에 추가. 크림이 들어갈지 카라멜이 들어갈지 고구마가 들어갈지 뭐 이런 거. 자, 나 이거 하나 또 샀어. 모자 그거랑 똑같은데 베지 색깔. 들어가게? 고릴라. 와 여기 입구야? 고릴라 티 사러 왔어요. 오늘 많이 사갖고 집에 갔다가 좀 놓고 나와야 돼. 이거 샀어요. 고릴라. 이 쇼핑백이 좀 이뻐. 우와 얼마야? 우와 뭐냐 고 썰기라. 이건 뭐야? 메론. 자기 나 옷 갈아입고 나왔어. 나도 모자 쓰고 나왔어. 나 이거 모자 샀잖아. 괜찮지? 잘 어울려. 그래. 가자 이제. 토토로 구경하러 가자. 자꾸 토로로래. 커널시티 지하로. 초반에 와서 못 받았는데. 지하로 가면 토로로. 토토로. 토토로 이대요. 토토로. 토토로. 여기 뭐야? 들어가 볼래? 반다이 남코. 와, 자기 끝났다. 네, 들어가 볼래? 게임.
내가 좋아하는 드래곤볼. 아, 여기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 생면 저기. 저기 생면 해봐. 저기 게임할만 나겠다. 진짜 한다. 나 어디 있어? 이거 먹으면 너네 죽어. 난 죽었어. 죽어. 봐봐, 얘 오게 한 다음에 이거 먹고 너네 죽어. 좋아. 1,000원. 이거 되게 신기하다. 160에서 50km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여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어. 그럼 저기 나오면은 막 이렇게 치는 거야. 아, 한번 하면서 몸으로 치는 거야. 애기는 좋아하겠다. 어, 이건 던지고. 우와, 포켓몬. 포켓몬 잡는 거야, 던져서. 아니, 왔어. 자기 토토로 토토. 되게 귀엽다. 자기 토토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옆에 서봐. 올라가도 돼? 비까지 하면 나보다 더 커. 버스. 가오나시 주걱이다. 밥 주걱. 여기 뭐해? 이게 진짜 모자, 귀엽다. 모자도 쓸 수 있어. 모자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귀엽다 얘. 그치? 생긴 거 봐. 응. 곽튜브. 이거 곽튜브. 진짜 곽튜브가 이 컨셉을 한 건가? 가자. 자기 공룡. 자기. 어? 이쪽이 피카츄, 이게 미키마우스. 아, 다 섞어서 만들었네. 아,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거니까 좀 뭔가 징그럽다. 어? 점프 샷을 해, 점프 샷. 원피스. 야, 점프 알아? 만화책. 일부 좋아하지, 이런 거. 일부랑 좋아하는데. 어? 어? 키 서봐. 어? 저기. 키 더 컸어? 이거보다 높았었는데? 나 신발 신었잖아. 아, 그러네. 그러면은 맞네. 188. 자기도 가봐. 모자까지 해줄게, 신발이랑. 자기 여기야. 어? 나 몇이야? 파란색이 180인데 178. 이거 신발이랑 모자 때문에 178. 우리 장신 커플. 그치? 우리 장신 커플. 여기도 있네. 아, 얘네 캐릭터 큰가 봐. 어? 자기 그럼 나 170 되겠는데? 어? 자기 모자까지 딱 179야. 딱 얘랑 똑같아. 진짜? 어, 179에 딱 모자까지. 딱 점이 여기서 끝나. 딱 여기서 끝나. 어, 내가 좋아하는 드래곤볼. 드래곤볼. 이거 사서 노트북에 붙여야겠다, 자기 말대로. 이런 거 싫지? 안 싫어. 나 거. 그런 요괴 같은데. 어, 얘 귀엽지? 어, 강씨. 강씨. 투자! 분명 저번에도 왔지. 근데 한번 또 예약했지. 조사마로. 6시 반 예약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네. 어떡하지? 들여 보내줄래나? 저번이랑 똑같아? 아. 와, 2주 전에 왔죠? 삼문, 어. 연어. 헤이. 저게 뭐지? 이거 참치인데 김에 싸먹는 거야. 나마비루. 나마비루. 어, 나왔지. 이거 뭐야? 생새우? 응. 이건 뭐라고? 이거 참치? 바랑어? 이런 건데. 아. 이거 단무지랑 연어알이랑 김에 싸먹는 거. 맛있겠다. 쉬면서 먹어. 어우, 시원하다. 아, 아, 이거 두 번째 왔는데 여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것도 살아있네. 소울이다. 네, 저래도 너도 이만 멋있어 나는데 그래도 엄마 열심히 멋있어 나는데 절대 이렇게 우리 거 생새우 형제 새우구이 내가 얼마나 새우 저번에 봤지?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있으면 진짜 먹을 거 같아. 약간 새우장. 여기는 후쿠오카 올 때마다 맨날 올 거 같아. 맞아. 옛날에 오사카 갈 때 미치카케 차에 맨날 간 것처럼. 이거 치즈? 아, 그거 아니었어? 응. 치즈빵? 어, 이게 디저트, 아, 디저트야? 아니야, 그냥 사람들 다 중간에 먹어. 아, 그래? 오, 우리 아직 시킨 거 반도 안 났어요. 살짝 구운 빵이네. 어. 구운 빵에 이거 치즈. 치즈. 크림치즈랑 잼, 살짝. 딱. 딱. 이거 맛 없었어. 분명히 좋아하다. 내 얼굴만한 새우 너무 맛있어 이거는. 이것이 아니마스 G4만성은 G6만성은 오이 되게 잘 나오네. 밥 먹어야지. 밥 이제 마지막으로 영남 비빔밥. 어, 이거 주변에서 자주 먹는 건데 14,910엔 얼마야? 한 14만원어치. 와, 대박이다. 가자. 우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진짜 덥다. 우와,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저기는 꼬치, 여기는 구이, 저기는 사시미. 오케이, 땡큐, 땡큐. 가자. 오케이, 땡큐.